나는 형 김대현 씨 알고 보면 김남희 씨와 함께 일본인 악역계의 쌍두마차라고. 그러네. 네. 그러네. 그것도 그 저기 미스터 선샤인 나왔나 네. 둘 다? 그래서 정성, 그렇죠. 그래서 아~ 일본어를 모르거든요 정말. 네. 아마 그거 촬영할 때처럼 새 대본에서 내 씬이 많은 게 싫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배우로서 당연히 씬이 많아지면 좋은데 좋죠. 이거 언제 또 어떻게 배우냐 이거를.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에도 끝나고 나서 그 교포나 유학생은 괜찮은데 그 나라 사람이 교포를 서툴러도 되니까 유학생 정도는 그냥 뭐 해도 좀 되는데 이거 그냥 일본 이는 좀 일본 배우 쓰시라 기억나는 일본어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대사가 그때 그 옹성병원이라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요거 김남희 씨가 좀 살짝 받아주면 어때요 같이 못 알아 뭘 받아줘 이쪽 모르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 아까 다른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상관없지. 김남희 씨는 일본어 안 하고 커피 한잔 할까? 상관없어. 받아줘. 그런 거라도 받아줘. 그거라도 받아줘. 그래 커피로라도 둘이 가서. 네.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병원장한테 感染力がそれほど強いのに防護服や防疫装備を全く身につけて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 でしたら我々も問題ないかと思いますか?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소소 야래야래. 아주 잘하네. 좋다 좋다. 이거에도 아주 잘하게 너무 코미디다. 근데 그 어감이 조금 덜 살긴 했어요. 약간 그치? 어감이랑 억양을 하고 중간에 띄어쓰기 좀 없고. 어디서 지금? 어, 딱 봤을 때. 믿고잖아 나 해. 이게 니꼬잖아. 그 역할을 두 사람 김남희 씨와 김재훈 씨 솔직히 누가 더 잘했어요? 어렵기는 저쪽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근데 한 번호만 한 건 아니고 1호를 또 하고 한 번호도 한 거라서. 한 번호는 이제 강남이가 하는 게 한 번호죠, 그러니까. 강남이와 강유미가. 한 번호는 본인이 만드셨어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강남, 강남이 사이님 그분들 것도 많이 듣고 아주 심심하지 마 이런 거. 일본도 가서 조금 많이 듣기도 하고. 진짜로? 일본에 며칠 있었다 그랬지? 거의 한 달 있었죠. 일본에 그럼 교포분들하고도 좀 지내.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일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 말이 거의 한 번호랑 한 비슷해요. 그분이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연구하고. 내가 왜 용어가 안 늘었는지 알아? 난 그때 영어 대신 조선 마루를 배웠거든. 커피 한잔 할까? 거절하진 말고. 경성 크리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좋은 작품이지만 사실은 미스 선샤인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어요. 일본어 연기를 할 때도 네. 말은 일본어지만 이 대사라는 정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방금 들었을 때는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흐름 없이 그러니까 급하게 1호를 외운 거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막 조급함.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본인 뭐 한본어를 해야 되는 역할은 다 저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맞다는데. 이건 맞다. 못 된다 이거야. 형님도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왜냐면 안 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아, 그래서. 하긴 날 보면은 참고가 될까봐 안 하는 게 제일 낫지.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또 따라 할 수가 있잖아. 재미나네, 맞다. 오랜만에 보는 태준아 성대단 씨의. 제가 이거 완벽한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감독님 일본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일본 감독님한테 요 씬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 감독님께서 일본 시청자들이 봐도 문제 없다. 아, 저는 실제 일본인한테 얘는 한 번도 제가 연기한 걸 보여가지고 보여줬어. 제 이런 연기도 보여준 적이 있죠. 이거 일본 드라마냐? 저 한국 사람이다. 제가 했다. 그러니까 수고이. 일본인한테 수고이 하는 거야 일본인한테. 뭐 만담이야. 재밌어. 약간 조세호 남창희 느낌. 강철아 신현준 뭐. 약간 할 말이 남은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도 벗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쓰고 또 안경 쓰시길래. 원래 쓰고 오셨다가. 원래는 전 눈이 안 좋으니까.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은데 안 오늘은 반산할까 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요? 아, 서로 가지고 의식을 너무 하는구만. 그래요, 아유.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김남희 씨가 강렬한 연기 한 방으로 10년 무명을 청산했다고 하네요. 어떤 연기였나요? 도깨비 때 처음 이제 좀 세상에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역할이 한신 나오는 거 작은 거였는데 과로사하는 의사 이름이 그거니까요. 촬영한 3일 전부터 좀 안 씻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러면 과로사하는 의사 과로사니까 조금 많이 찌들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갔는데 현장에서 분장을 막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이쁘게. 아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겠냐. 감독님이 그 태도에 약간 조금 괜찮았었나 봐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라. 그래서 긴장하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그 장면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벗겨진 크록스 슬리퍼. 의사분들이 크록스 슬리퍼를 많으시네. 그리고 거기에 벗겨진 발의 각질. 이런 것까지 굳이 클로즈업을 해서. 아, 그건 리얼이었나요? 네, 리얼로. 아, 리얼 각질? 네. 리얼 배우야. 오, 진짜 배우야. 감독님, 이걸, 이게 웬 떡이냐? 그걸 제가 만들진 않았는데 때마침 있었나 봐요. 배우네. 잘 있었네, 각질. 네, 겨울이었나. 그 씬이 진짜 좋았어요. 좋았거든요, 봤는데. 그랬구나. 최영수 씨. 죄송하죠, 나중에요. 보호자는 밖에서. 33세, 17시 41분, 사망. 사인, 과로사. 저, 죽었습니까? 야, 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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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 응급처치 덕에 이 환자는 살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기회가 왔었던 거죠. 또 불러주시고. 당시 감독님이 그래서 같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미스 선생님. 그래, 맞아. 스위트홈이랑. 네. 그래서 그 두 개 다 같이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작품으로 이어서. 사실 그 한 씬이 운명이 바뀔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어요, 배우가. 한신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일까? 이게 돼? 어떤 뭔가 롤이 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한신 단역 배우가 뭘 바꿔? 지금 단역이나 무명 배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돼? 근데 바뀌긴 바뀔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보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보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있고. 그래요. 아유.